뇌심혈관계 질환은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해당 질병이 발병했다라는 의학적인 법률적인 판단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면 인정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과로사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OECD에서 발표한 근무시간, 장시간, 근무시간, 멕시코 다음으로 2위죠. 그래서 과로사회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통용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는 일본에서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과로사. 일본은 여전히 과로사가 심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일본, 한국, 대만에서만 과로성 질병이 산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 나라에서 과로를 많이 시키고 있다는 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과로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회적 좀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가 과로고 어디까지가 스트레스인지, 이게 해당 재해자에게 발생한 질병과 어느 정도의 연관관계가 있는지, 이걸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과로성 질병의 특징은요,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발병 연령이 줄어들고 상당한 장애가 남고 젊은 나이에 장애가 남게 되면 온 가족이 망합니다. 과거에 50대, 60대 위주로 발생했던 뇌심혈관계 질환이 최근에 20대, 30대, 40대 위주로 많이 발병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쓰러지게 되면 한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상당한 장애를 남기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간병하기 위해서 가족 한두 명은 항상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어마무시한 간병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치료비도 마찬가지고요. 뇌심혈관계 질환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기초질환과의 연관관계도 충분히 있고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여부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질병을 유발하는 데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뇌심혈관계 질환은 크게 뇌출혈과 뇌경색, 심근경색으로 나눌 수 있고요. 최근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과로성 자살, 과로자살이라는 것입니다. 근무시간이 길어지고 본인이 맡은 업무가 많아지면 사람은 탈진하게 되고요. 그걸로 인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과로자살이라는 말이 많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우울증, 그리고 트라우마 등 여러 가지 정신질환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과로의 특징입니다. 최근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사인 미상인 경우, 사인 미상은 정확한 질병명이 아닙니다. 질병 코드가 있는 질병이 아니고요. 뇌심혈관계 판정 지침에서는 사인 미상과 청장년 급사증후군, 심장정지, 심폐정지, 돌연사 이런 것을 다 과로와 연관해서 일단 판단을 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인 미상의 경우 일반 질병이 명확한 경우와 비교했을 때 산재 인정을 잘 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검이 좀 필요한 것이고요. 뇌심혈관계 질환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기초질병,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그리고 기형질병인 뇌동맥류, 그리고 모야모야병 등 여러 가지가 발병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유전이 많이 됩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에서 그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이것 또한 글로벌공단에서 중시보는 한 요인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생활 습관 요인. 당연히 야채를 많이 먹는 사람보다는 고기를 많이, 육류를 많이 섭취하시는 분들이 혈압이 높고 뇌심혈관계에 발병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높아지겠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개인적인
요인이고요. 이제 업무적인 요인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개인적인 요인이 있다고 해도, 해당 질병을 발병시킬 개인적인 요인이 있다고 해도 업무상 요인이 자연경과, 그러니까 해당 재해자의 신체 상태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었다고 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요인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로 장시간 근무입니다. 일을 많이 하면 피로가 많이 쌓이고 혈압이 올라가고 몸의 상태가 망가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야간 근무를 하게 되면 생체 리듬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리고 교대 근무를 하게 되면 주야 교대, 특히 주야 교대 업무를 하게 되면 낮에 수면을 취하는 경우도 있고 야간에 수면을 취하는 경우도 있고 불면증에 걸리고 생활 리듬이 파괴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장을 가는 경우는 내근을 하는 경우보다 당연히 육체적 노동이 심할 것이고요.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 이 사무직에 종사하시는 분들보다 육체적 노동, 과로가 심한 것이 또 당연할 것이고요. 장시간 운전을 하시는 분들, 항상 긴장한 상태로 근무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육체적 피로가 더 심할 겁니다. 그리고 소정 근무일이 아닌 휴일 근무를 한 경우에도 당연히 근무 시간이 늘고 업무 강도가 세지기 때문에 이 또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또한 작업 환경적 요인, 물리적 요인, 고온, 뭐 저온, 고소 작업, 높은 곳에서 근무하는 경우, 그다음 소음 업무,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책임 정도, 그리고 생소한 업무, 그다음 실적 부담, 구조 조정, 해고 위기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기준으로요, 24시간 이내에 재해자가 감당할 수 없는 돌발 사태가 있었는지, 사람이 갑자기 놀라거나 흥분하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고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요 지표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 가로인데요. 단기 가로는 통상 업무에 비해서 재발생 전 일주일간 근무 시간이 30%, 근무량이 30% 이상 증가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성적 가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재발생 직전 4주간 일주 평균 64시간 이상 근무를 했는지, 이 64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12주간 평균 일주 60시간 이상 근무를 했는지 여부도 판단을 합니다. 이 기준이 참 터무니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정 근무시간 최장 52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법을 어겨야 과로성 질병이 산재로 인정된다는, 꼭 개정돼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인데요. 근골격계 질환은 우리가 관절이 있는 부분, 특히 그리고 척추 부분에 발생하는 상병을 얘기하는데요. 어깨, 팔, 손, 목 등 허리, 다리, 발 등 근육과 인대, 뼈, 신경, 혈관 통증이나 기능 저하를 가져오는 질병을 얘기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한꺼번에 한 부위에서 오는 게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요. 대부분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또 많습니다. 요즘은 치료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뭐 인공관절이나 인공인대를 넣는 경우도 많긴 많은데 그래도 평생 질환으로 안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더라도 근골격계 질환은 충분히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연령이 많으면 많을수록 근골격계 질환 인정받을 확률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질환으로 보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의 유형은 크게 팔, 목, 다리, 허리, 뭐 어깨, 발꿈치 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팔에는 뭐 발목 터널 증후군, 그리고 다리에는 반월상 연골 손상, 그리고 허리에는 가장 많이 발병하는 추간판 탈출증,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디스크, 그리고 어깨에는 회전근개 파열, 회전근개 염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질병은 단시간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사고성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누적되어서, 무리한 동작이나 행위가 누적되어서 발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거의 업무력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산재 인정, 불인정 여부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노동의 강도와 작업의 조직, 그리고 생산 방식,
뭐 사회 경제적 변화 등의 구조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작업 관련 요인인 작업 자세와 힘, 반복성, 물리적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실제로 공단의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작업 자세를 조사하고 사진을 찍어가는 경우도 있고 동영상을 찍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팔이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지, 어느 정도의 중량물을 이동하는지, 그 중량물을 하루에 몇 개 정도 운반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근골격계 질환 인정, 불인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빠른 작업 속도나 반복적인 동작을 수행하는 작업, 그리고 무리한 힘을 요구하는 작업, 부자연스러운 작업, 그리고 환경적 요인으로 추운 환경에서 일하는 작업, 추운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근골격계에 더 큰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근골격계 산재 신청할 때 유의점은 내가 아프다고 해서 바로 산재 신청을 하시기보다는 산업의학 전공의학 교수 의사분, 전문 의사분께 소견을 요청해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퇴행성 질환이 발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퇴행성 질환과 신체 부담 업무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경우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관련 규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작업 환경 및 직업력 조사 내용과 조사 방법. 보통의 경우 사업주가 협조를 잘 안 해주기 때문에 동료나 노동조합의 협조를 구해서 작업 환경, 실제 작업 환경, 작업 자세, 중량물의 무게에 대한 자료를 얻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공단에서 조사 나오면요. 사업주가, 나쁜 사업주들은 그래요. 중량물 무게 바꿔놓는 경우도 있고요. 작업 환경도 다 변경시켜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분들이나 노조가 있으면 노동조합의 협조를 얻어서 산재 신청에 유리한 방향의 자료를 확보하는 게 진짜 필요합니다. 근골격계 인정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루 4시간 이상 키보드나 마우스 조작하는 작업, 2시간 이상 같은 동작 반복,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는 작업, 그리고 임의대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 총 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그리고 중량물,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건을 드는 작업 등이 있습니다.